think about you all the time. Looks like you're changing and all. But why did... 안녕하세요. 무빙트럭입니다. 오늘은 3월 5일 금요일이고요. 아, 좋은 금요일이 될 수 있었는데 하루 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어저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내려야 될 조그만 짐이 클리어가 안 돼서 창고에서 안 받아준다고 해서 오늘 다시 창고로 가야 됩니다. 그 창고에 트레일러를 놔두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트랙터만 가지고 갑니다. 밥테일로 가는 거죠. 짐 내리는 거 시간 얼마 안 걸릴 거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3개 아이템을 군 부대 안으로 배달해 줘야 되는데 별거는 아닌데 그래도 큰 트럭 가지고 몇 개 안 되는 거 가지고 돌아다닌다는 게 좀 좋지는 않습니다.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머리가 뻗쳤네요. 모자를 써야겠습니다. 시청자를 모자를 써서 머리 눌릴 거를 좀. 아, 추워서 코가 막혔습니다. 현재 비는 오지 않고 있고요. 흐린 날씨입니다. 일단 출발하고 트레일러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늘은 한 번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 더 오래 여기에 있습니다. 네, 드디어 그 세 개의 아이템을 내렸습니다. 정말 상황을 막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렵게 내렸네요. 이럴 때 정말 트럭커 드라이빙 스쿨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트럭커가 제일 필요한 게 인내. Patience라고 하더라고. Patience. 오늘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8시에 왔는데 새 아이템 내리는 거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2시간 반 동안 기다렸습니다. 참 인내심이 필요하죠.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오래 기다려야 되는 이럴 때 화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만 손해입니다. 어이없는 일이긴 한데요. 그래도 내렸으니까 됐고요. 이제 요거 내린 거 물건 세 개 내린 게 무게가 얼만지 재러 갈 겁니다. 제가 요거 무게 잰 거는 영상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에릭 프린덤 트럭커가 시내 주행만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륙 현장 트럭 컨지, 로컬 트럭 컨지. 말도 안 되는 셔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여기 승용차에다 옮겨가지고 또 배달할 겁니다. 자, 카메라 설치하고요. 사람들이 뭐 하나 궁금해하겠네. 제가 옮겨 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실었고요. 트레일러의 문을 닫고 배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밑에서 위로. 이제 배달을 마치고
샤워 좀 하러 가야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길이 꽉 막혔습니다.